문재인 대통령이 장관 18명 중에 5명을 바꾸는 중폭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장관 자질 논란이 일거나 업무 성적이 안 좋았던 장관들을 대거 문책한 거란 평가가 나옵니다. 새 사회부 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는 유은혜 민주당 의원이 내정돼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첫 여성 부총리가 됩니다. 국방부 장관에는 이번에도 비육군, 비육사 출신이 지명됐습니다. 전병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등학교 학부모들의 원성을 산 영어 방과 후 수업 폐지 결정. 공론화 과정까지 거쳤지만 제자리 걸음만 해 공약 파기 비판이 불거진 대입 제도 개편. 이른바 결정장애라는 비아냥까지 쏟아졌던 혼돈의 교육 정책을 수습할 적임자로 청와대는 유은혜 의원을 내세웠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문재인 정부의 이 교육 정책 방향에 잘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 현장 경험이 부족하다는 비판에도 소통 능력과 정무적 균형 감각을 높이 샀습니다. 또 내각의 30%를 여성으로 채우겠다는 문 대통령의 공약도 고려한 결정입니다. 국방부 장관 인사에선 비육군, 비육사 기조가 이어졌습니다. 기무사령부 해체, 육군 중심의 군체제 개편 같은 국방 개혁이 닻을 올린 상황. 문 대통령은 해군 출신의 송영무 전임 장관에 이어 이번엔 공군 참모총장 출신의 정경두 합참 의장을 선택했습니다. 공군 출신은 24년 만입니다. 안보 상황이 다소 많이 변화하고 있는 시기에 국방 장관의 지명이 돼서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동감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정 후보자가 각군의 균형 발전과 국방 문민화를 강력히 추진할 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SBS 전병남입니다.